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서울시 재정비 사업 실태 조사. 그 결과 도봉구 창동 16구역, 성북구 정릉 1구역, 광진구 화양 2구역, 동작구 신대방구역, 은평구 증산 1구역이 해제 절차를 밟게 됐으며 중랑구 묵동 7구역과 금천구 시흥 15구역도 주민반대율이 30%를 넘어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천원뉴타운 5구역은 반대율 12.5%로 사업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주진주체가 없는 재정비구역은 주민반대율 30%를 넘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 중 하나인 실태조사. 8구역 중 7곳이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서울시 재정비 예정구역 중 대다수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곧 구역 해제라는 인식을 너무 강하게 심어주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 이거에 대한 폭풍을 맞으면서 상당히 지금 힘겨워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10개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중에서 5개 구역은 예를 들어서 출구 전략으로 인해가지고 구역 해제를 한다든지 사업 취소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나머지 5개 구역만 진행된다. 그러면 애초에 생각했던 공급량의 절반밖에 공급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재정비 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구역 해제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현재 아파트가 공급 과잉이 돼 있다는 거는 뭐 다들 아는 사실이고요. 상당한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예상된 결과입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가 해제를 위한 절차라는 인식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조치라며 선을 긋는 한편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정책은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 실태조사가 뭐 해제를 위한 거다. 출구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해제 또는 그 어떤 그 추진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향후에 그런 어떤 발생하는 것들은 해제든 대안이든 저희들이 두 가지 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추진 주체가 없는 백신 5개 구역에 대해 이번 달 안으로 사업성 분석을 마치고 2월부터 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추진 주체가 있는 70개 구역도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BS 박철민입니다.